앞으로 쏘고 뒤로 쏘고. 현란하게 지금 현란하게 움직인다. 그치? 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지금 제가 활오징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실험할 주제는 오징어 신경 마비입니다. 우리 저기 무늬 오징어 낚시, 갑오징어 낚시 하시는 분들 횟감으로 가져가실 때 뭐 바로 해쳐 드신다면 상관없지만 집에 가져가면서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면 그 사이에 오징어의 순도가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식감도 물러지고 또 끈끈한 액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 신경 마비를 합니다. 보통 오징어 신경 마비를 할 때 그 전용 도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오징어 신경 마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물총소기 때문에 쏠려 하면 지금 다 쏴라. 오, 그렇지. 그렇지. 다 쐈어? 어우, 좋아요. 얘 지금 나 잡아서 지금 나 물려고 지금 하는 거 봐. 이야. 자, 지금 제 앞에는 살오징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오징어죠. 오징어 신경 마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조심해야 돼. 이빨이 이거 봐 지금 물려고 뭐 어떻게 와 이거 봐 이거 본능적으로 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야, 와 무서워. 신경 마비를 하는 순간에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하얗게 됐죠. 반대편도 몸통은 하얗게 됐고, 자, 다리 쪽도 할게요. 자, 하얗게 됐어요. 보통 오징어 썰면은 얘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마비가 됐기 때문에 예, 얘는 이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돼요. 예, 마비가 됐습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여기 지금 오징어 목통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뼈도 있죠? 뼈랑 같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요 양쪽에 이건 아가미예요. 아가미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오징어 내장이 여기 지금 끝에 하얀 거는 흰창이라고 해서 이건 정소인데 지금 되게 쪼글쪼글해요. 요 울릉도 가면 오징어 내장탕에 넣어서 먹는 그 내장이고 요 노란 거는 간입니다. 이 흰창, 이 간은 누런창. 누런창은 된장 담글 때 섞어서 먹는 그 울릉도 토속 음식이에요. 보통은 버리죠. 그리고 여기 안에 목통이 같이 있어요. 이게 목통이에요. 이게 쓸개처럼 약간 길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길게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터지면은 먹물이 엄청 나옵니다. 예, 그냥 이대로 둘게요. 여기는 버립니다. 오징어 10개 다리 중에 2개는 초관이라고 해서 사냥할 때 먹잇감을 끌어안거나 또 교미할 때 쓰는 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세균이 무진장 많습니다. 먹지 않는 것을 권해요. 요거는 저기 신경마비를 한 거. 뒤로, 앞으로 쏘고 뒤로 쏘고. 다 쐈냐? 아, 다 쐈답니다. 이야, 지금 현란하게 움직인다. 그치? 이게 그냥 감정에 따라서 싹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막 지금 또 이렇게 하얗게 됐어요. 전부 다. 살아있는 오징어 한 마리를 썰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얘지네.
이 오징어, 갑오징어 같은 두 종류는 색소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색소포는 흥분했을 때, 감정 변화를 일으켰을 때, 또 적의 위협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몸을 위장해야 할 때, 그때 이 색소포를 발동해서 몸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몸 색깔이 투명해졌다가 다시 새빨개졌다 하는 데는 불과 1초도 안 걸리죠. 물속에 있던 오징어를 물 밖으로 꺼내면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낀 오징어가 색소포를 발동시켜서 새빨갛게 되고 안에 있던 먹물, 바닷물을 뿜어내죠. 목을 치고 한동안 이 상태로 색소포가 전멸을 반복합니다. 마치 만화경에서 나오는 그런 무늬 같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색소포는 점차 사라지면서 투명하게 변합니다. 싹 거치면서 하얗게 되는 거죠. 죽고 나서 일정 시간까지는 이 색소포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색소포를 멀리서 보면은 초콜릿 빛깔처럼 보입니다. 싱싱한 오징어, 죽은 지 뭐 하루 이틀 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색소포가 거치지 않은 상태라서 초콜릿 색깔로 보이고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색소포는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흰색이 되겠죠. 선도가 이제 천천히 이제 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를 고를 때는 아예 투명한 거, 살아있을 때 물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그런 거를 고르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고를 때 최상의 선도는 그런 투명한 오징어를 고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초콜릿 빛깔이 있는 초콜릿 빛깔에 씌워진 오징어를 고르는 게 최선입니다. 딱 접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서 눌러서 뽑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화로 오징어를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공수를 해서 드셔야 되는데 그럴 때도 이 맛과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함이겠죠. 그럴 때 이 오징어 신경마비 요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로 오징어는 국수가루처럼 얇게 쳐내고 이렇게 숙성한 오징어는 두툼하게. 자, 지금부터 숙성 오징어 회를 먹어볼 텐데요. 이쪽에 있는 것은 신경마비 한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마찰이가 얼마나 있을지. 자, 먼저 신경 마비한 것부터. 확실히 지금 한 4시간 정도밖에 숙성 안 했는데 오징어는 오랫동안 숙성하기가 좀 어려운 수산물이거든요. 4시간 정도면 꽤 한 겁니다. 확실히 화로 오징어 해외와 비교했을 때 미끄덩거리는 매끈함이 좀 떨어져요. 좀 질척거리는 것, 그 끈끈한 액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입안에서 쩍쩍 하면서 끈끈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대신에 화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칠맛, 그 오징어의 약간 특유의 그 향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많이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는 신경마비를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한 것. 두께가 상당해. 차이가 나? 한번 표현할까? 다시요. 마비된 거 먹어볼게요. 차이가 없는데? 크게 차이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 굳이 내가 막 애써서 그 차이를 막 발견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딱 첫 술에 먹었을 때 맛 차이가 분명히 있다면 그때 느낌이 확 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거를 맛 차이를 찾아내려고 막 캐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자체가 이미 차이가 너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징어 신경마비는 왜 하는 걸까요? 오징어 낚시하시는 분들 신경마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횟감의 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신선함을 위해서죠. 그런데 저도 이제 뭐 가끔 무늬 오징어 낚시도 하고 한치 낚시도 할 때마다 산지에서 집으로 가지고 올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현지에서 바로 썰어 먹을 것이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3, 4시간 이상 공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랬을 때 이게 살아서 활어 상태로 공수할 자신이 없다면 어차피 오징어는 죽게 되잖아요. 죽은 상태로 쿨러에 보관해서 오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오징어의 횟감 손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경마비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신경마비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맛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두 주장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 중이고, 제 주변에 정말 오징어 낚시 전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적어도 오늘같이 3, 4시간 정도 숙성을 염두에 두고 신경마비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어쩌면은 실험의 기준? 예, 숙성의 기준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이렇게 짧게 숙성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이상 숙성했을 때는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 제가 항상 오징어를 잡아다 먹을 때는 뭐 길어야 대여섯 시간 정도 뒤에 이 오징어 회를 쳐서 먹거든요. 그 정도 시간 안에서는 적어도 이 오징어 신경 마비가 크게 효과가 있진 않다라는 것을 느껴왔고, 오늘도 역시 큰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다음에는 하루 이상 오징어를 숙성했을 때 또 과연 차이가 있는지 그때 한번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